소망의 기도 전국 특별 생방송 회복시키소서. 회복이라는 말이 참 간절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회복돼야 되고요. 네. 식었던 사랑도 회복시켜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시작하죠. 뭐. 지금 7층에서는요. 소망의 기도 진행 목사님 12분이 함께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기도 제목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19년 12월 일하는 중에 높은 곳에서 낙상을 하고 계셨대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안녕하세요. 네, 김은우 목사님, 성영호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주시고 남은 그루터기들이 싹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조금 전에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유혜숙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정환 목사입니다. 저희 부부가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남아공에서부터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남편을 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관 그거 심어가지고 그거를 빼고 그래야만 이제 말도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네. 제가 기도할 텐데요. 네. 지금 두 분의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1인실로 가가지고 또 간병인을 또 줘야 된다니까 그 비용이 조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보급해 주시기를 기도할게요. 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우리 선교사님, 능력의 선교사님이 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원하옵고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